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빈부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안녕하십니까 양배영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불이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 끼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뉴스라인 제주 양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가장 곤란한 계층의 복지 혜택을 집중해야 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경제 및 복지정책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은 6,470만원에서 6,762만원으로 4.5%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 5.1% 높아져 처분 가능 소득은 조금 개선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습니다. 고금리로 소비로 갈 지출이 이자 비용으로 전환되어 민간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 회복을 그만큼 어렵게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늘고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앞서면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습니다. 2012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득 분배는 약간 나아졌습니다. 2022년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보다 0.005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5.76배로 0.07배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고령화 등으로 하위 소득 계층이 주로 일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 즉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거나 일하지 못해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서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기에 나서면서 평균 소득과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어 다행이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지 못하는 노인, 청년, 여성의 경제적 공공함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당대표는 일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공적 부조를 늘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에 뛰어들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한 정책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는 일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공적 부조를 늘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에 뛰어들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한 정책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의한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누구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TV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제주 양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